대구한의대학교 장애학생 지원센터는 지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장애인의 인권과 인식 개선을 위한 장애의 프로그램을 3T 공원에서 진행했습니다. 이날 프로그램을 통해 비장애인의 장애에 대한 잘못된 개념이나 이해를 바로잡아주고 시선과 편견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돕도록 행사를 준비했으며 각 부스별 장애의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하고 경험해 장애인식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고자 마련했습니다. 이날 프로그램에 참가한 정다교 학생 인식 개선을 위한 장애의 프로그램을 참여해 말로만 듣던 장애인의 특성을 알 수 있었고 장애인들을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송창현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은 일회성이거나 전시성으로 보여주기 위한 행사가 아닌 진정으로 장애에 대한 이해 프로그램 배우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 이번 행사에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에 도움을 주신 중등특수교육과 재학생들과 행정부서 협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